그리고 치마도 랩스커트여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무스탄 보여주러 가요. 무스탄. 네, 들어와 들어와. 너무 세 보이나요 혹시? 난 뭘 좀 아는 생각이긴 하는 느낌. 저 너무 부드러워. 약간 뭉치보다 더 부드러운 정도라 해야 되나? 안녕 프랭이들, 프리지아예요. 서울은 완전 겨울이거든요. 너무 춥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프랭이들을 위해 아우터 위주로 겨울 룩북을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은 쇼인도 어플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신규 회원한테 5,000 쇼마일, 그리고 앱 다운하면 1만 쇼마일, 그리고 15% 쿠폰도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침이 아까우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쇼인도 어플을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OOTD라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OOTD가 있어요. OOTD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의 OOTD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입고 내가 어떤 핏이 나올지 대충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 OOTD 베스트 뽑히면은 1만 쇼마일 준다니까. 프링이들도, 우리 프링이들도 패션 놓치지 말자고. 사뿐사뿐 걸어야 돼요. 짠! 이건 약간 여신 사모님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아까 사모님이던 느낌? 이거 안에는 또 제가 핫한 여자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공주공주하기는 싫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레더 소재로 원피스를 입어봤고. 이거 약간 제 여신의 느낌? 맞지? 말 못 걸 것 같지 않아? 사모님 같아요. 되게 여성스럽지 않아? 응, 되게 여성스러워. 제가 지금 핫한 여자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 이걸 입어가지고. 아, 춥기 때문에 차분한 코트도 입거든요, 이렇게. 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원래 이랬던 거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예쁘다. 나의 첫 번째 룩이었다. 짠! 나처럼 큐티 치즈를 좋아하는 우리 프랭이들을 위한 준비했지. 그리고 너무 좋아. 이 퍼가 진심이야, 진심. 너무 좋아. 이 안에는 또 귀여운 니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로 진정한 큐티 섹시. 그리고 또 하의는 반바지로 큐티 섹시를 하는 거지. 일단 레오파드를 좋아하는 프랭이들은 무조건 겟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레오파드 완전 좋아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더워 죽겠네요, 근데 지금. 얼마나 따뜻한지 알겠죠? 진짜 너무 좋고. 목이 엄청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목 들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추울 때. 밑에 입술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완전 귀여운. 뒤로 돌아보세요. 빡시하네. 짠! 나는 코어나 패딩이 필요 없다 하는 프링이들을 위한 평생 가을여자 느낌. 뭉치! 조용해. 그리고 또 편할 수 있게 약간 데일리 룩으로 꾸며봤거든요. 제가 운동화까지 매치해가지고. 색깔도 그냥 무난한 베이지로 그냥 딱 누가 봐도 가을여자다 하는 느낌. 짠! 니트 기장은 이렇게 디테일. 여기 옆에 단추가 있어가지고 부츠컷이거든요? 이거 되게 희한해가지고. 힘들어. 짠. 코디하기 귀찮다 하면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요즘 레트로가 유행인데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괜찮다는 것 같아요. 이뻐 완전. 여기 또 레드립 발랐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매우 예쁠 것 같다는. 옆에도 오핀 같은 거 있는데 너무 예뻐. 약간 힙한 느낌도 주면서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그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잠글 수 있더라고. 잘 먹는데. 뒤에는 어때요? 여기 치마도 랩스커트여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겨울에는 또 무스탕이 필수템이잖아요. 무스탕 보여주러 가요. 무스탕. 네,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무스탕. 이거 소재를 만져봐야 되는데 진짜 너무 그러게. 좋아요. 부드러워가지고. 역시 비싼 거는 달라. 그리고 너무 덥네요. 주머니도 그리고 되게 커요, 우리 주머니가. 주머니가 작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 아우터는. 뭔가 되게 소풍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새내기 대학생 같네? 새내기 느낌. 잠시 안고 가실게요. 이렇게. 너무 세 보이나요 혹시? 아니요, 안 세 보여. 맞지? 이 정도면은 뭐 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신발도 일부러 운동화를 매치해가지고. 학생처럼? 그냥. 갑자기 어려워지고 싶어. 이렇게 뭉치랑 마드리 가서 가을 여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랑 남편이랑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냥 여기 뒤에 숲 있고 맞지? 어,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비 반짝반짝하네요. 네. 안에는 또 지금 이 레더를 좋아하는 유저기 때문에 안에까지 레더를 그냥 좀 더 덜 추피하기 위해서 이걸 입었다 느낌? 오버핏을 좋아하는 우리 프링이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긴 치마도 어, 오버핏도 괜찮은데? 그냥 되게 편하네요, 오버핏을 입으니까. 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베이지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 여기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소재가 더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엄청 더워요, 이게. 이거 또 다 레더로. 올 레더야? 난 뭘 좀 아는 생각이다 하는 느낌. 마실라. 내 어깨의 고양이. 만약 내가 공주다 하면 이렇게 걸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집 앞에 나갈 옷은 아니야. 어디 무슨? 공주는 집 앞에 이런 거 입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 나 저는 공주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약간 여왕이거든요. 오늘 약혼 하신다면서요? 네. 약혼할 때 검은색 됐어. 오, 예쁘다. 한 벌이, 이게 한 벌이잖아. 어. 이게 또 세트인데, 원피스예요. 근데 자켓이랑 약간 투피스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시원시원. 오, 예쁘네요. 이렇게. 검수는? 머리 진짜 많아. 네, 기부인 송지아입니다.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우리 엄마도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니까. 내가 처음에 딱 너무 이쁘다 했잖아. 엄마가 이쁘다는 것인데 이게 저희 엄마 되게 냉정한 스타일이어서 저보다 냉정한 스타일이어서 이건 아까 블랙이랑 똑같은 건데 맞지? 아, 똑같은 건데 블랙은 진짜 공주 같은 느낌이야. 이건 약간 진짜 기분 약간 여왕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왕 프리즈였습니다. 가자. 네,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입니다. 깜찍하다는 거지, 핑이들아, 그쵸? 어, 너무 깜찍하다. 깜찍한 스타일. 귀여워요. 그냥 튜닝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레깅스랑 매치해봤는데, 튜닝이랑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따뜻해. 이거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친이 집 앞에 찾아왔을 때 좀 귀여움을 뽐낼 수 있게. 뽀글이네? 응, 뽀글이. 근데 또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있고요. 줄넘기 하고 싶으면 줄넘기 하세요. 이렇게. 이거 글리터가 있거든요, 옷에. 맞지? 너무 이쁘다는 거지. 네, 부과장입니다. 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미팅 중이라가지고 제가 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네, 부과장 맞습니다. 어려운 거. 부과장이 바쁘네. 내가 바로 부과장입니다. 출근하는 프링에도 됐을 거 아니에요. 출근하는 거 이렇게 무난하게 맞지? 커리어만 같이 이렇게 긴 코트.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이것도 여기 보이세요. 핸드메이드. 이렇게 핸드메이드. 쿨톤 입으면 진짜 딱 이쁠 것 같아. 그런 느낌. 네. 그렇대요. 뭐 지금. 어디 가세요, 오늘은? 네, 저 오늘 면접 있거든요. 아나운서 면접. 얼마나 되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근데 약간 이걸 입으니까 뭔가 면접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단정해 보이네. 단정하고. 디테일도 이렇게 되어있고. 단추 잠글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잠그는 건 답답해가지고. 그냥 무난한 자켓. 되게 가벼워요, 이 자켓이. 자켓이 이쁘네. 면접 끝나고 바로 놀러 가는 거지. 저 면접 보고 했잖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짠! 이건 약간 소녀소녀한 쿨톤 브리즈예요. 되게 포가 가벼운데 따뜻해. 여기 쇼윈도 옷이 다 가벼운가 봐요, 공통점이. 제가 입은 게 다 가벼웠고. 그래, 엄청 이뻐. 진짜 너무 부드러워. 약간 뭉치보다 더 부드러운 정도라 해야 되나? 약간 토토 느낌? 인형 느낌? 여기 옷이 다 영? 아, 참해 보이네. 저희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옷 스타일이에요. 원피스 너무 이뻐. 원피스가 진짜 완전 여성스러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데이트 갈 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난 내가 잘못 수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여성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짠! 약간
약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입는 룩이랄까? 약간 교복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 이거 보고 있나? 아빠 참 좋아할 것 같네요. 우선 저절로 내가 이렇게 손이 모아진다 해야 되나? 트위드. 그리고 또 약간 빈티지하게 이거는 이렇게 다 똑같이 세트여가지고 다 있어요. 아, 고급스러워요. 그래? 나 이런 거 입고 나올 건가? 어울린다. 정말? 어떤지 댓글 써주세요. 분위기가 예쁜데? 그래? 어울려. 제가 오늘 소개해준 옷들은 쿠폰으로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프링이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 우리 프링이들. 프링이들 내 거니까. 웹이나 어플 각각 신규 회원 웰컴 쿠폰 15%랑 쇼마일 15,000원 회원 가입 시 기본 증정하는 혜택 프리지아.